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리고 또한 마주할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뭐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고요. 또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요. 직장 내에서의 갑질, 또한 누군가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은요, 사회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나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요, 생길 때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삶에서 감사함을 찾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한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유한 땅 주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는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부와 가난 때문에 자꾸만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노골적인 차별이 발생하였고 또한 이러한 차별들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회자가 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생겨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권면하고요. 또한 가난의 문제뿐만이 아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참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먼저 어려움 속에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는 것을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과 함께 맞서 싸우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참으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죠. 왜 그걸 참냐? 너 바보 아니냐? 정말 답답하다. 이러한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참는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어쩌면 맞서 싸우는 일들보다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야고보는 말씀을 통하여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참고 견디는 것이 어쩌면 바보 같고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도의 인내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후반부를 보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요, 열심히 참고 인내하며 일을 합니다. 그들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언젠간 이곳 가운데 비가 내릴 것이라는,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요, 이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 가운데 열심히 일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농부들은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한 어려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주님을 믿으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린 나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요, 어쩌면 주변에서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 때문이야. 너만 없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너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남을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나를 원망하기보다는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또한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원망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만 깰 뿐이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어쩌면 남을 원망하는 것이 잠시 잠깐 나의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한 원망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을 하지 않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요, 서로 원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오래 참음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그리고 많은 고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고 견디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는 본문에서 선지자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참고 견딤의 아이콘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또한 친구들에게 신세한탄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요, 이 욥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은요, 욥을 결국은 참고 견디며 주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마지막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였고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또 남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남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은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해결 방법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풀이하고 또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인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곳 가운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결하고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기필코 이겨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땅의 소망들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하고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